여기도 이제 쉬면 곧 보리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들어와요. 우주법계에 들어와죠. 원동 태어야 무흠무여죠.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오. 자각성지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얻는 거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오. 이 육신은 그렇지 못하죠. 육신은 부모로부터 부모라는 사람으로부터 얻지만은 자기 마음 깨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말.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죠. 자각이요. 그걸 자징자오라고 가지요. 자징자오. 스스로 징득하고 스스로 깨달은 거. 자오자징이나 같아요. 자오를 먼저 해도 되죠. 예? 자오자징. 그걸 자각성지라고도 하고. 능가경에 나오죠. 그래 되면은 그걸 무사지라고도 하죠. 스승 없이 터득한 무사지. 하암경에 나오죠. 또 그걸 자연지라고도 해요. 스승 없이 자기가 저절로 얻었다 해서 무사지, 자연지, 자각성. 자징자오 하는 그런 거라. 그러니 어찌 구로 근경 수징을 가자 그리요. 그래서 능엄경이 돈교법이죠. 여기서는 완전히 돈교 중에 최상 돈교법을 말했죠. 어찌 구로란 것은 애써서 근경이란 것도 애써서 애쓴 것을 본래 근경이란 말은 장자 남하경에 나오는데 거기 말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근경을 장자 남하경에서는 그 소를 잡는 사람이 백정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19년 동안 칼 하나 가지고 소 수천 마리를 잡으면서 칼날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건드리지 않고 침줄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경이란 말은 침줄이 맺혀 있는 것을 근경이라고 하죠. 침줄 살이 그런 찔깃찔깃하는 살이라 침줄 살이 맺혀 있는 것을 근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근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녹은 고걸로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한 근경은 이렇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습니까? 실사가 맞지요? 예. 원칙은 이렇게도 해야 맞기는 맞는데 이 근경은 여기서 명암경으로 보면은 녹은 고걸로 봐야 돼. 애쓰는 거 힘줄근 자 힘줄을 수그럽게 하고 또한 맞게 되는가 모르겠네. 힘줄근 자 이렇게 안 쓰지. 달월이지요. 힘줄을 수그럽게 하고 뼈를 괴롭게 해서 애쓰는 거요. 몸이 탈토로. 그렇게 애써서 닦아 징득할 것을 어찌 가자하리요. 가자할 게 없어.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말. 단박에 된다 말. 토노성불이죠. 단박에 성불하는 거. 능엄경을 일승 원실이요 종돈 지주라고 정맥소에서는 이렇게 평했죠. 능엄경을
경력수에서 등엄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등엄경은 일승 원칠이며 일승불교에서 일승이라면 최고 아니요? 일불승. 법화경 하암경이 일승교라고 하지요? 일승은 원교며 칠교요. 편교가 아니고 또는 그냥 소승교 따위 그런 것이 아니고 원교 칠교며 법화경을 칠교라고 가지요. 실상 묘법이라 해서 원교 돈교에서 가장 지규라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원돈의 총지다 말. 그러니까 하암경을 원돈교라고 하죠. 하암경이나 같다는 하암경 중에도 가장 키와 같은 열쇠 나침판이나 같고 그러니까 지남침이나 같아요. 지침이라 바로 원도는 지침이다. 원교 또는 돈교 원각경을 돈교라고 하지요. 원교 돈교의 지침이다. 지남침 같이 지침이나 지규나 뭐 같죠. 그러니까 등엄경은 종교 돈교를 다 겸했어요. 등엄경은 이런 걸 다 겸했어요. 종교 또는 돈교 원교 소승교도 다 겸했지 뭐. 소승교도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등엄경 속에 대승교 아니 소승이라고 들려다가 이걸 다 겸한 것이 인천교도 또 나오죠. 등엄경에 보면 인천교 12유생 설명하고 7취 설명하고 하는 인천교 등엄경이 참 최고 경전이구만. 인천교도 나오고 소승교도 나오고 여섯서는 대승이죠. 대승은 종교, 돈교, 원교가 다 능엄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능엄경은 종합경이라. 종합경이면서 가장 중요한 경이라. 이렇게 법문하신 것은 가장 시원시원하고 제일 통쾌한 법문이죠. 조사들의 법문도 이보다 더할 게 없잖아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옷 가운데 여의주를 내놓고 법화경에도 나오죠. 법화경에는 친우가 술취해서 누워 있을 때 여의주를 주고 갔다고 스스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여의주가 자기 머리 아니요 머리가 있는 줄 모르고 머리 없다고 연연하다가 도망치면서 미쳐가지고 고생고생하고 다녔죠. 그와 같이 여의주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옷 속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타방의 다른 객지에서 궁로하여 헐벗고 빈궁하고 빈궁한 거요? 노란 말은 헐벗은 거요. 그래가지고 걸치가여 치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귀중한 여의주가 옷 속에 든 줄 모르고 그렇게 부자 중에 최고 부자인데 말이지 가난한 고생을 사서 한단 말이야.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와 똑같이 부자인데 부유만덕인데 부유만덕을 모르고 빈궁고로 하단 말이야. 빈궁고로에서 그렇게 객지에서 육도에 윤회를 하고 고생한단 말이야. 본래는 부유만덕이죠. 만덕을 부유한 거예요. 부유만덕이라. 부처가 되면 부유만덕이죠. 또는 부유만덕이란 말은 항사성 공덕을 다 간직한 거예요. 항사 모래와 항아 모래와 같은 공덕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일체 중생이. 그러나 못하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돈 있다고 돈께나 돈좀 쓰려고 뭐좀 사러 삼풍 백화점에 갔다가 신세 마련이죠. 항사성 공덕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죠. 한 세상 나왔다가 허생낭사 하지요, 보통은. 이거 참, 과연 불쌍한 거예요, 이게. 허생낭사라. 죽어도 가치 없게 죽거든. 헛되이 이 세상에 살다가 또 헛되이 죽어가는 거예요. 최명세이가 좀 명덕을 밝힐 줄 아는 그 공부만 좀더 했으면 도인 될 사람인데, 어? 마음가짐은 상당히 그 괜찮아거든. 내가 그때 최씨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구조되었다고 저저 3일 살면 회장은 자꾸 말했대. 내가 천부경 이야기 하다가 최고운 선생이 천부경 것이 했고 최씨가 대통령도 되었고 최씨가 우리나라의 양반이고 최씨 저저 연나에도 최판관이 연나대왕 밑에 판관이 있다고 그 이야기 일장서로 쭉 늘어나는데 그날 아침에 뉴스에 최명석이 나왔다고 어떻게 말이 이렇게 일치하냐고 말이야. 밖에 죽었으니까 참 이름이 좋지요. 명덕을 밝힐 줄 아는 그 공부만 좀 했으면 참 왔다지. 그렇게 사람이 늠름하고 마음도 태연하고 말이야. 시간관념을 잊어버려야 열흘 동안도 잠깐 하루 이틀 사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처녀는 못 견뎌가지고 나 먼저 간다고 죽어버렸죠. 같이 있던 처녀. 그 썩은 내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때 인이라고 바로 여름에 썩으면 냄새 지도 가거든. 바로 생지옥 갔다 왔어. 재판관이 좀잘 돌봐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장경에 보면은 연나대왕의 성이 최씨가 있어요. 재판관이 그 밑에 연나대왕의 밑에서 사람 그 죄인들 심판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 최씨가 대단한 존재예요. 비록 참으로 빈궁하기는 하나 구슬은 일찍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빈궁하게 헐벗고 고생고생한다 해도 여의주가 옷속에 든 것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만마이 교치나 일지는 완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말이죠. 만마이 교치나 일지는 완제라. 만마이 교치나. 일지는 완제라. 어떤 여자에게 개받을 때 내가 이름을 한 사람을 조일진이라고 조미옥이라는 조미옥양인데 내가 이름을 일진이라고 지어줬죠. 먼저 그것이 서울에서 개설할 때이 사람이 이제 무슨 학원도 가고 상당히 한문도 사서 삼경 다 알고 이 서예도 가고 서예 원장 조미옥이 그래서 개받는 사람 9명이 받았는데 거기서 조미옥을 미옥보다는 일진이 좋잖아요. 생년월일 딱 봐가지고 일진으로 주었죠. 일진밖에 미옥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일진이 여기서 만망이 교치나 만가지 화망 만가지 번뇌망상은 막 얽히고 설키고 온갖 뒤죽박죽한 여러 가지 저 가니까 뒤죽박죽하는 책당집이 있대요. 그렇게 사기에서 달리나 마음자리 그 일진자리는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완연하게 있어.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고 그게 바로 여의주가 옷 속에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득 지혜가 있는 자가
부처님이죠. 선지식이나 그 구슬을 지시해 주면 너 옷 속에 지금 여의주가 있다만 여의주만 가지면 부귀공명을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빈궁을 사서 하느냐 하고 그걸 구슬을 지시해 주면 이 구슬이 바로 여의주 마음자리 아니요? 아까 복악진심이죠? 그러면 모든 소원을 마음대로 따라서 대요부가 되리니 부유만득이라 항사성 공덕을 다 그대로 다 찾는 거죠. 비로소 신주가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신주란 말은 여의주요. 신비로운 뜻과 같이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떡 나오라면 떡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옷 나오라면 옷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여의주가 외부로부터서 외부에서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자기 옷 속에 그대로 있었다 말이야. 본래부터 간직해 있는 거죠.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불운하존자하고 대화는 여기서 끝났죠. 아난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의심을 또 이제 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법문이 다 끝난 건데, 예? 끝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뭐 여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후래 중생들을 위해서 또 아난이 물으니까 또 말이 일장설화가 또 나옵니다. 즉시에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부처님 팔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 발밑에 예배를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배를 하고 일어서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께서 현재 말씀하시기를 살도 음등 업자는 등자로 체할 것을 이렇게 좀 약간 좀 글자를 잘못한 거죠. 살도 음등 3년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나지를 아니하면 마음속에 연여달따의 광성이 미친 마음이 저절로 칠 것이니 쉬면 곧 보리라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가셨으니 그 말씀이 위에 나왔잖아요. 위에 말을 이제 들추어서 말합니다. 업자를 등자로 봐야 되고 3년 세 가지 2년 연자는 바로 분별 경명수에서는 분별 육축의 분별로 봐야 한다고 살도음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 말이 좀 덜 맞다고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경명수에서 살도음 등이라고 할 경우는 살도음은 업과에 대한 말이죠. 업과 상속에서 살도음을 말했죠. 업과 상속을 말을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세계 상속이나 중생 상속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렇게 천여 유칙선사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경맥소도 그것은 찬동했습니다. 천여 유칙의 해석이 바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음 등은 업과 상속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중생 상속과 세 상속은 그 속에 내포된 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면은 세 가지 원인이 나지를 아니해서 마음속에 연여달따의 미친 성품이 저절로 쉬어가지고 쉬면 곧 보리라 사람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본다면 인연이 틀림없다 그 말이오. 아난존자 생각은 이것인지건 인연이 교연하여 분명하여 명백하건 틀림없는 인연인데 어째서 그 전에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여래께서 인연을 단박에 버리셨습니까? 그 전에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씀을 늘 하셨죠. 이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인연도 아니라고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도 인연으로부터서 마음이 개호를 얻었나이다. 저도 불법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불문에 들어온 인연 때문에 마음을 깨치게 되었습니다만, 세존이시여 이 뜻은 어찌 홀로 저희들 나이 젊은 유학들 유학성문이겠습니까? 아직은 배움에 있는 배우는 소승 성문들 뿐만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 회중에 대목걸련과 목련존자요, 칩대제자 친통제일 또는 미사리불과 지혜제일, 지혜제일이 사리불이죠. 또 수보리 등이,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보리존자, 그런 분들이 노범지로부터 늙은 범지, 옛날에 다 바라문교의 위대한 그런 학자들한테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깨쳤죠. 이분들이 과거의 유도 출신들이요. 노범지로 붙어서 부처님은 인연을 듣고, 여기서 노범지라고 하면은 뭐 파리 가서 그런 사람들이죠. 파리 가서 마승비국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붙어서 부처님은 설법을 들었지 않아요? 전에 들었죠. 그 전에 마승비구가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말했죠? 마승비구가 제법이 종년생하고 역종 인연멸이라, 아불 대산문이 상작 여시설이라,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마승비구가 부처님께 들은 그것을 전해준 거요. 제법이 종년생하고 사리불이 마승비구를 보고 말이죠. 어찌하면 저렇게까지 유의가 모습이 점잖하고 참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수양이 잘 돼가지고 이 손 한번 움직이고 발 한번 움직이고 몸 동작이 저렇게 유대할까 하고 반해가지고 마승비구에게, 그대는 스승이 누구며 어떤 법을 배우는 사람이오 하고 사리불이 물었죠. 그러니까 마승비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칠달따 석가의 제자고 석가의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또한 그분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배운 바는 없고 지금 초입문자라서 내가 처음 석가에게 법을 배운 사람이라서 내가 깊은 도리는 모르고 가장 그 쉬운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걸 말해주세요.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또한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연생, 인연멸이죠.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이런 도리를 말해준 거죠. 그 말을 듣고도 사리불은 깨쳤어. 그래가지고 자기 둘도 없는 친구 목걸련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목걸련도 부처님한테 같이 귀의해가지고 다 칩대 제자가 되었죠. 그런 등등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다 인연을 부처님 인연을 듣고 발심하여 개호해서 무루를 얻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리가 인연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도를 깨닫는 보리가 인연하고는 상관없다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곧 왕사성의 구사리 등의 말은 바 자연어도리가 제1의제를 가장 첫째 가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아니라면 구사리가 말하는 자연설이 가장 최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묻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확실한지는 몰라가지고 오직 대자대비를 대비를 뒤로사 저의 미민을 개발해 주옵소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그 심정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또 아난이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해서 다 끝난 이야기를 또 이제 인연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에 대한 또 답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답은 내일로 미룹시다.